반갑습니다. 오늘 3분 연설 명상을 이게 이제 상동 법원을 가기 위해서 여기 아파트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까 사우동 갔을 때 괴가 잡힌 게 그러니까 58이 잡혔죠. 58이면 이제 끝에서 58 51, 52, 53, 54, 55, 56, 57, 58이죠. 58이면 여기가 이제 산 58, 51, 52, 53, 54, 55, 56, 57, 58, 51, 52, 53, 54, 55, 56, 51, 52, 53, 54, 55, 56, 57. 여기면 이제 산, 건태리진 풍수, 산, 땅. 풍수, 산, 땅. 건태리진 풍수, 산, 땅. 예, 잠깐. 예, 3분 연설 명상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괴는 5월 12일로서 5월 12일을 찾아보니까 5월 12일이면 이렇게 보죠. 9에서 8이고 9에서 10, 11, 12. 12면은 이게 뭡니까? 12면은 건태, 태에다가 건 태리진 레텍 레텍이 뭐죠? 번개가 쳐서 번개가 쳐가지고 모셔오면 어떻게 된다? 기매를 한다는 거죠. 기매, 레텍 기매. 그래서 잔치가 많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럼 3분 연설 명상을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오늘의 개가 12번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2번 8, 8, 9, 10, 11, 12죠. 9, 10, 11, 12, 12를 뇌퇴기매라고 하는 것이죠. 뇌퇴기매는 이 정산수리에서는 정산수리에서는 12번이 되고요. 이게 이제 무슨 수리? 저쪽에 주의 수리에서는 58번이 됩니다. 58번. 58번이면 여기서 봤을 때 이쪽 64개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차가 23번 오는 거 이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분 연설 명상. 자, 복스 일발 장전 발사. 바로. 예. 자. 정역의 수리 명상. 자, 하, 을, 세, 네, 다, 여, 곱, 더, 법, 하고, 밀어냅니다. 허이! 바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3번 여기 아니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 수 있는 것이 보니까 8번, 87번, 87번은 아마 돌아가는 것 같고요. 23-1번이나 50-1번도 상관없을 거고요. 606번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박자로 돌아가는 거 있죠. 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2박자 하! 학! 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 궁궁 합! 궁! 짝궁! 짜자 궁궁 짝! 궁궁 해서 12박으로 3-4-12에서 12박인데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6의 배수, 12박이 되면 3박자, 4박자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생사를 영원히 초월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6에서 나온다는 것을, 6이요 배수는 12가 되고 그의 배수는 24가 되는데 12와 24의 중간에 18에 대해서 18개의 거구와 관련해서 또 시수리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분 연설 명상 마치기로 하는데요. 역시 또 뭐 상극과 상생의 관계를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오는데 요건 감사합니다. 청취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기이면서 또한 명상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유튜브를 활용함으로써 명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3분 연설 명상,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데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